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270m 좌회전입니다. 200m 앞에 사고 다발. 크라이스트. 아, 주말인데 저 신세계 백화점이 오픈했는지 모르고 잘못 와가지고 차 엄청 밀렸네. 아. 아, 나 저 전면 주차가 진짜 싫더라. 아니, 제 밑에 있어요, 밑에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네, 네. 아, 네, 네. 중립을 잘 해주시네. 어이구, 많이 넘쳤었나 보네. 기름이네, 다 바로. 기름이네. 기름 올라온 거 맞네. 그쵸. 네, 바닥 기름 올라온 거 맞아. 근데 이거 지금 1년에 한 번씩 한 거 같은데. 1년에 한 번씩 석션만 했어요? 아, 그때 오신 분이. 네. 아, 그니까, 석션으로만 하셨다는 거예요? 다른 건 안 하고? 네네네. 어. 예, 예. 걱정하지 마시고요. 예. 놓친 지 좀 된 것 같은데, 기름이 색깔이 보니까. 여기 웬 가죽을 깔아 놓으셨어요? 네? 가죽을 깔아 놓으셨어요? 아니에요. 가죽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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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담스럽게. 아, 의자. 셀프 하면 나온 거. 1년이요? 그쵸, 1년에 한 번은 좀 그런데, 뭐, 자주 막혀있지만, 뭐, 원래가 막힐 수밖에 없는 악조건은 뭐, 그렇다 쳐도, 상태를 보고서 이제 말씀드릴게요. 이게 1년에 한 번에 막힐 정도는 아닌 것 같고, 아파트에서. 그냥 빨아들기만 했다는 거죠? 뭘 배우세요? 아니, 아, 왜 남의 일자리를 뺏으려고 그래? 전문직이잖아. 뭐, 그게 안, 뭐, 막혀있나 안 들어가더라고. 잠깐만요. 너, 콱 찍어야 들어가는 거야? 일단 꽉 막혀서 안 들어가는 거지. 이제 기름을 이제 갈아내봐야 돼요. 일단은, 입구서부터, 이 앞에서도 뭐가 꽉 막혔어요. 고기를 찍어야지. 예? 자, 이제 뚫고서 이제 잘 봐야죠, 이제. 일단은, 어디까지 막혔나 좀 불려있는데. 아니, 이미 지금 여기까지 물이 차있어요, 지금. 예, 하나. 예. 아우, 단단히 막혔네. 다른 걸 들어요? 뭐, 그 카메라 만든 거 망가지는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. 일단은 단단하게 막혔나 본. 배관이 이제 관관이에요, 관관. 관관은 지금 이제 보통은 이제 PVC관이잖아요. 이건 관관이에요. 관관은 이 안에 녹슬러지가 이렇게 불어나면서 관을 작게 만들어요. 예, 그리고 이 관관은 아마 그 사람들이 석션을 한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스프링은 안 들어가거든요. 관관은 안 들어가요. 근데 얘는 들어가요. 예, 보시면 아실 거예요.
은희. 여기 이제 나가는 배관이에요. 나가는 배관이고. 아, 이제 나가요? 예, 아니, 나가는 배관이고요. 아, 나가기에 잘 나가죠. 예. 아까 그럼 밑으로 안 들어간 게, 배관이 이렇게 좁아져서 안 그쵸. 예, 안에 슬러지들. 예, 그렇죠. 슬러지들이 많이 쌓여서. 그리고 이거 잘 안 들어간데 넣는 기술이 있어요. 이제 이거. 자, 보시면 물 내려볼 거예요. 이거 지금 한 바가지. 이걸 보세요, 이거. 안 넘치고 잘 빠지고 있죠? 네. 보시면 이제 제가 채널 쪽에 나간 이제 하나도 없이 다 나오죠. 거꾸로 빼볼게요. 이제 PVC가 이제 여기 오, 파이프가 보인다. 예, 여기도 관관이에요. 예, 이게 이 안에 이게 다 녹이에요. 이게 다 쪼그라들었던 거예요. 이제 그걸 다 갈아낸 거예요. 이걸로 돌려가지고 예, 그러다 보니까 석션을 해도 그 녹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그 작은 거에 계속 막힌 거예요. 원 그 사이즈대로 지금 갈아버린 거예요. 애초에 처음 넣었던 배관들을. 자, 이렇게 다 갈아낸 거예요. 예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물 내려가는 거 보세요. 잘 내려가죠. 예. 옆면인가 보네? 아니죠. 이게 아래예요, 아래. 물이 바닥에 있으니까. 네. 밑으로 이렇게 꺾였나 보구나. 예, 이렇게 꺾여서 가서 다운되는 거예요. 예, 물 잘 내려갑니다. 그, 이 관관은, 이제 지금은 이제 한번 갈아냈기 때문에 아마 바로 막히지 않을 거예요. 뭐, 제가 봤을 때는 뭐, 잘 쓰시면은 2, 3년 더 쓰실 거예요, 아마. 왜냐하면 그전에는, 워낙에 그동안 이제 불어있던 거에서 석션만 한들 그게 녹 슬러지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. 근데 거기 기름만 빨아들이니까 관은, 원 관은 이제 이만해서 이만큼 좁아졌는데 여기를 갈아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, 예. 그래서 잘 빠집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관관이다 보니까 면이 거칠어요. 아시다시피 PVC관이 아니고. PVC관, 여기서부터 PVC관이에요. 아까 보셨죠? 예, 쭉 가가지고 아래로 떨어지는 관. 여기서부터, 여기서 PVC관으로 연결된 거예요. 여기부터. 예. 근데 이거는 부드러우니까, 매끄러우니까는 이제 뭐 이물질이 없으면은 잘 내려가는데, 요거 같은 경우에는 까칠까칠해요. 그렇기 때문에 뭐야 건디 같은 게 잘 안 내려갈 수 있거든요. 예, 근데 이제 뭐 이제 다 갈아냈으니까. 그리고 설거지 하실 때 물을 항상 많이 버려주시고, 예, 그렇게만 쓰시면 오래 쓰실 거예요. 예. 확 줄어들죠. 그럼 가보겠습니다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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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말 잘 보내세요. 예, 네, 수고하세요. 예.